자, 오늘 수능특강 라이트 3강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능특강 라이트가 교재가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 6월 버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교재 맨 앞에 보면, 앞에 첫 장, 뒤에 보면 최초 발간일 같은 게 있어요. 2016년 6월이라고 적혀 있는 교재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교재 3강, 요지, 주장, 시사점, 교재 6문제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좀,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본문이 자체가 주장이 섞여 있는 글이기 때문에 빈칸 출원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어휘요법은 당연하고요. 글들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부교재로 삼는 학교들은 대부분 연계시켜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수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럼 첫 번째 문제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In addition to taking some effort to eat what is in season, what is locally? In addition to라고 하면요, 뭐뭐에 더해서란 뜻인데, 이 to는 전치사로 쓰여져서 뒤에 ing를 목적으로 받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 ing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에 더해서 어떤 거를 먹는 자, what is in season, 시즌에 있는 것, what is locally. 엔드 병렬 구조로 뒤를 보고 앞을 보는 빨간색을 연결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지역에서 자란 것, 시즌에 있는 것, 의역해서 그 동네에서 자란 음식, 그리고 고 시절, 즉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일부 노력에 더해서. Pay attention to those fruits. 대절로 설명하는 음식에다가 집중을 해 보시죠. 자, 명령어로 동사 원형화 되어 있습니다. 대절은 contain global seed입니다. 씨앗이긴 씨앗인데 자랄 수 있는 씨앗이라고 적혀 있죠. 자라게 할수 있는 씨앗을 포함하는 음식. 원래 과일은 씨앗을 다 포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일부 과일들은 씨를 없는 상태로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당연히 이두 가지는 요즘 이슈예요. 어떤 이슈? 제철 음식 먹기, 지역의 음식 먹기에 더해서 가능하다면 노력을 기울여 갖고 키울 수 있는 씨앗을 포함하는 과일들을 집중해 봐라. 그런 음식을 한번 먹어 봐라 이거죠. 아시겠죠? 이 씨앗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자면, 기업 입장에서 이제 정말 좋은 품종의 과일을 냈는데 이 과일의 품종이 씨앗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 요것들이 막 퍼져나가면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그 씨앗을 못팔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사람 하나 수박 같은 거 해갖고 수박 쫙 키워버리면 수박씨를 더 이상 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품종은 대신 씨앗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씨앗을 얻으려고 해도 없으니까 다음에도 또그 수박을 사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씨앗이 있는 음식을 드세요. 맛이 조금 떨어지고 뭐 병충해가 있고 크기가 좀 작다 할지라도 몸에 좋을 거니까 씨앗이 있는 걸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맥락의 글입니다. 좀더 읽어볼까요? If you have choice, 선택거리가 있다면, 네가 선택을 할수 있다면, avoid fruits, 과일을 피하시는데, they're seedless, 씨앗이 없는 과일은 피하시라. When you know they would naturally have seed, 그것이 원래 자연적으로는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네가 아는 상태라면 굳이 씨앗이 없는 것을 먹는 위험을 감수하진 말아라. 이런 맥락의 글인 것이죠. A seedless fruit or vegetable is not in its natural state. 씨앗이 없는다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에 있지도 않고 less energy, 적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has가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해 줬던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는 뒤를 보고 앞을 봐야 되죠. and는 병렬을 만들어 주잖아요. 뒤에 has가 있어요. 동사 s가 붙었습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 녀석은 state도 아니고 natural도 아니고 is 아니고 in도 아니고 not도 아니야. is에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주어인 a seedless fruit or vegetable 이라는 녀석이 노란색이죠. 이 녀석이 두 가지 동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씨앗이 없는 과일 또는 야채들은 원래 자연적인 상태에 있지도 않고 less energy than 이하보다 에너지도 적다 이겁니다.
10 이하는 비교 대상이니까 natural fruit of vegetable 자연적인 원래 갖고 있는 자연적인 과일이나 야채 갖고 있는 것보다 에너지가 적다. 그러니까 먹으면 별로 몸에도 좋지 않다. 이런 맥락에 그린 것이지. 아시겠죠? 병렬 구조 살짝 볼게요.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and, but, or과 같은 접속사 혹은 이런 세미콜론 같은 녀석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녀석과 앞에 있는 녀석을 연결해 주는 거야. 딱 봐도 누구부터 해야 되겠어? 뒤부터 해야 되겠지. 왜? 크잖아. 그래서 뒤를 보고 앞을 본다. 따라해보세요. 뒤를 보고 앞을 본다. 그죠? 뒤를 보고 앞을 보는 거예요. and 튀어 나왔잖아요. 세모 딱 칠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을 보세요. 방금 has 나왔죠. 그 얘와 앞에 있는 녀석을 잘 보세요. 문법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구문적으로 대등한 대상을 연결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대등하다는 얘기는 문법적인 위상이 같은 거야. 여긴 has라는 동사가 나왔으면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될 거고 현재 시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is에 걸리게 될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면 구문적으로 대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용상 해석을 했을 때 비슷한 녀석들끼리 갈 거라는 거죠. 나는 너의 코와 입을 코와 입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나는 너의 코와 콧잔 등을 좋아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너의 코와 영어책을 좋아해. 이상하잖아. 영어책하고 코는 이상한 거예요. 같이 걸리기 힘든다는 겁니다. 잘못 찾으신 거죠. 다시 돌아와. 그래서 뒤를 보고 앞을 보는 것으로 생각해갖고 이 녀석을 딱 보면 is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있을 거 아니니 주어죠. 주어는 is를 걸리고 has도 같이 걸 수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언어의 효율성, 경제성을 추구한 거죠. 저 문장 돌아와 볼까요? 우리 교재에서 이 노란색은 원래 동사가 두 개였던 거 그리고 두 문장이었던 거죠. has 앞에 이 노란색이 원래 있었다 생략된 거야.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나는 밥 먹었고 나는 책 읽었다. 나는 밥 먹고 책 읽었다. 이게 맞죠? 이거예요. 그럼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스크린이 올라갑니다. 여기 and 병렬에서 has를 had로 쓰면 틀린다는 거죠. 왜 틀렸을까? 앞에 있는 is에 걸려있는 주어는 형태는 전체 맥락이 현재 시제거든. 근데 왜 과거를 쓰고 난리냐는 거지. 하나 더 틀리게 해볼까요? 우리 보고 있는 has를 have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문장에선 우리가 딱 눈치챌 수 있죠. 이거 어로 나왔을 때 단수잖아. 단수인데 왜 have가 나오고 난리야. 그러니까 쟨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병렬 구조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문법 문제인 동시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어 구문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씨앗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다음 문장으로 갔어. Look for or grow fruit and vegetable that contain seed. 병렬 구조와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 문장. Look for라는 동사와 grow라는 동사를 병렬로 연결하는 바입니다. 세모를 치는 초록은 뒤를 봤더니 grow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look for랑 연결할 수 있겠죠. 사실 연결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end를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녀석은 뭐 vegetables가 되거든요. 그럼 얘랑 같이 걸릴 거는 앞에 있는 어떤 단어도 아닌 fruits, s가 붙어있는 복수인 거예요. 아 선생님 너무 짧은데 너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때 원칙을 알아두라고. 빨간색 밑줄과 빨간색 밑줄이 연결된 것을 생각해봐라. 동시에 contain에는 s가 안 붙어있어요. 씨앗들을 포함하고 있는 야채들과 과일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기르세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죠. If you buy your produce at a nutritious food store, 네가 너의 음식을, 너의 produce, 즉 농산물을 자연적인 것을 물건을 파는 음식 스토어에서 판다면, 산다면, ask the producer, manager, 매니저에게 물어보세요. ask의 동사 특징 찾아볼까요? ask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거야. ask는 물어보다, 내지는 요청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 io와 do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거에게 뒤에 있는 것을 요청하거나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io, do 나오려면 앞에 있는 건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는 목적어와 투부정사인데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목적어와 목적격보 5형식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이 모르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셔야 돼요. 5형식 문장으로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받는 동사죠. 해석은 목적어에게 to 플러스 동사원형 하라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요청하다 입니다. 맥락 돌아오면 문장 돌아와봐. ask 다음에 뭐가 나는지 봐봐요. produce 매니저에게 to 부정사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두 번째 거 아니고 첫 번째 IODO죠. 밑줄 갑니다. 문장 돌아오세요. 첫 번째 ask 다음에 produce manager 빨간색에게 사선 걷고 if ER을 물어본 거죠. They could please order some seeded fruits and vegetable. 동사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여기선 너가 아니라 그들이니까 매니저 혹은 자기 그 회사가 혹은 상점이 could please order some seeded fruit 씨앗이 있는 과일이나 야채를 주문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라는 얘기죠. 어 이거 좋네요. 상추 씨앗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상추 씨앗 없는 건데 아 근데 제가 이게 몸이 안 좋아갖고 씨앗 있는 거 뭐라 그러는데 씨앗 있는 거 좀 구해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럼 못 먹는 거고요. 거기서 어 뭐 가서 구해다 줄게요. 그러면 그거 먹으라는 얘기죠. 근데 아마도 너가 가는 건 내추럴 푸드 스토어니까 뭐 당연히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이 가능한 겁니다. Look farmer, local farmers 이런 사람들은 좋은 원천이 되기도 하죠. 뭐에 대해서? Locally grown heirloom produce 여기 나와 있는 헤어처럼 보이는 단어는 에어예요. 원래 H-E-I-R 적장자 혹은 자신에게 그 대를 물려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에어가 되거든요. H-E-I-R 그런 맥락인데 heirloom produce는 뭐냐면 씨앗을 갖고 있는 작물 이렇게 의역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유기농으로 기른 거니까 뭐 몸에 나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좋은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That contain seed 씨앗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여기까지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내용 자체가 씨앗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먹어라, 씨앗을 포함하고 있는 야채나 과일을 주로 먹어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뭐 사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주장하는 바 명확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악과 가족의 서포트, 가족의 지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글인데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고요. 논리적인 순서도 조금 빈약한 글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건 주어동사 일치. 왜냐하면 주어가 좀 길고요. 병렬 구조가 계속 나옵니다. 아까 병렬 공부했잖아요. 이거를 병렬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지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왜 안 가죠? Some studies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environment on the hand and the physical ability 등등등등등. deal with는 동사로 다루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연구들이 뒤에 있는 the relationship을 다루는 것이죠. between A and B는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A와 B 사이에 라는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크게 봤을 때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같은 색깔로 칠을 하는데 이 and 다음에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그 앞에 on the one hand라는 녀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on the other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병렬 구조를 이루는 녀석이 엄청 길어요. between A and B가 무려 앞에 있는 이 녀석 빨간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녀석입니다. 아까 병렬 구조 설명하면서 이랬죠. 어법적으로 그리고 또 구문적으로 대등한 녀석 관계라고 했는데 on the one hand와 on the other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한쪽 한 손 on the other 핸드가 생략돼서 오른쪽 손 이런 거거든요. 한쪽 손과 또 다른 손이니까 앞에 있는 가족의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음악적 능력 music ability skill 기술 실제로 잘하느냐 attitude 태도 음악을 못해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preference 선호도 그리고 even musical careers and excellence 음악적 경력 의역해서 걔가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 excellent 훌륭함 이 두 가지 사이에
관계를 어느 연구들이 다뤄봤다 이겁니다.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두 번째, The result of the study show that 대절이라고 보여줬잖아요. 연구들이 갖고 있는 결과들은 음악 서포트에 관련된 건데 가족의 음악 관련된 활동들이 support musical development children in many ways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친 문장은 초록색으로 칠할게요. 이렇게 좀 빠를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한 이 문장에 보면 동사를 찾기가 좀 사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사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구문 독해 공식에서 동사를 찾기 힘들면 누구부터 묶어라. 그렇죠. 전치사구부터 묶는 것이죠. 전치사구를 묶어버리면 of the family 얘가 없어지고 of children in many ways 얘도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서포트가 동사인 걸 알고 있지만 이 초록색 밑줄 문장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얘도 얘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음악적이고 먼트면 명사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동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전치사구를 해제합시다. 해석해야 되니까요. 가족의 음악 관련된 활동들은 support music development 음악 발전을 서포트한다. 많은 방식에서 아이들의 음악적 발전도를 서포트해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Such activities are primarily singing and making music together. 동사로 아 나왔고요. 비동사는 명확하게 봤는데 중간에 있는 singing 다음에 and를 봤더니 뒤에 making music과 singing을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형이 아니라 그런 활동들은 주로 노래하기 and making music together 함께 노래 만들기 음악 만들기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음악 관련된 활동에 대한 such activities는 노란색으로 체크해서 연관되면 순서 추론의 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칠판에 such activities 저게 아까 적혀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적어봤는데 여기선 그러한 활동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영어에서 search는 마치 대명사처럼 그러한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그런 활동들을 뜻하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music related activities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과 이 하얀색의 순서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search부터 출발하는 문장에 위치를 알아두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순서나 문장 삽입의 문제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녀석들도 같이 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서치의 위치를 알아두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문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Additional activities such as attending concert with a friend, family 가족과 함께 콘서트에 들어간다든가 talking about music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든가 and practicing in the presence of parents 부모님이 있는 상태에서 연습하기 ing 세 가지를 병렬로 묶은 거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활동들로 ing, ing, ing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앞에 있는 추가적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may also be useful 또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Other active characteristics of family such as music ability, attitude of the parents or other family members or the presence of the music instrument only seem important. 100% 동사는 seem밖에 없다. seem important. 우리 seem은 대표적인 자동사. 뒤에 important 형용사가 돼서 보어 역할 적어둘 수 있겠죠? seem이라는 동사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줘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자동사지만 동시에 S가 뒤에 안 붙었다. 주어는 복수일 것이다. 복수의 문장의 주어는 다른 가족들의 캐릭터들입니다. characteristic 가족들의 또 다른 캐릭터들은 search에서 출발하고 있죠. such as the music ability and attitude of the pair 너무 많아. 근데 여기 end부터 체크할게. end를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봤더니 attitudes는 musical abilities 이렇게 연결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or를 봤더니 이 or은 색깔을 좀 다르게 가겠습니다. 뒤에 봤더니 other family members가 나오기 때문에 이 파란색의 밑줄 친 것처럼 사람을 보면
parents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렬 구조 나오는 or. 얘는 또 다른 녀석이니까 색깔을 다르게 갈게요. 초록색인데 좀 더 옅게 가겠습니다. 이 녀석은 뒤에 the presence of a musical instrument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 있는 music abilities and attitude를 함께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선생님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구문도 이렇게 같이 해볼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and는 s 때문에 같이 걸리는 거야. 음악 능력들과 태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병렬 5월은 뒤에 파란색 밑줄은 가족 구성원들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니까 얘가 또 사람이잖아요. 아, 부모님도 사람이죠. 그럼 이렇게 같이 전체로 묶였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5월은 뒤에 the presence of a musical instrument와 같은 것은 가족의 성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것은 이 녀석이라 볼 수 있는 거야. 좀 복잡하지만 내용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노란색부터 봅시다. 부모님들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들이나 음악적 능력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음악을 잘하시거나 음악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다른 구성원이니까 누나나 언니나 동생이나 형제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음악의 태도나 음악의 능력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전체적으로 가족의 구성원들의 특징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악기의 존재입니다. 집에 피아노가 있는 것, 집에 드럼이 있는 것, 집에 하프가 있는 것, 집에 첼로가 있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가 only seem important, 중요해 보이기만 합니다. if 이하일 때에만. if를 잘라놓고서 문장을 제대로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만약 they lead to musical activity in which the child is involved. 아이들이 포함되고 수반되게 되는 음악적 활동으로 이끌 때에만 중요해 보인다. 그럼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대의가 뜻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거는 other characteristics입니다. 즉, 나와 있던 부모님의 태도라든가 음악 악기가 존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이가 수반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이끄는 상황이 될 때에만 중요하게 된다. 집에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있는데 음악을 안 해. 그냥 피아노 위에다 인형 올려놓고 막 장식되고 옷 걸려있어. 니네 집 그렇잖아 보통. 근데 그러면 애들이 음악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맨날 치고 같이 하고 우리 딸 우리 아들 같이 해보자, 그럼 애들이 음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 맥락에 그린 것이죠. 생각보다 간단한 간단치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지네요. 그런데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런 병렬 구조 갖고 장난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other, such 이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순서 문장 삽입에 연관되면 정답의 근거들 나와 있었고 또 지칭한 대상을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글이겠네요. 자, 2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 3번은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내용입니다. 대충 3번 읽는 게 나을 것이냐 제대로 한번 읽는 게 나을 것이냐. 물론 제일 좋은 건 제대로 3번 읽는 거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대충 3번 읽는 것보다는 한 번을 제대로 읽는 게 좋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Suppose you have a chapter of psychology to read. 네가 읽어야 할 심리학 한 챕터를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투부정사의 형용사 전용법으로 to read는 chapter of psychology를 꾸며주게 됩니다. 의역해서 심리학 교과서의 한 챕터, 한 개의 과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자. Would it be better for you to read a chapter three times or just once? 투부정사와 앞에 있는 it은 같은 색깔로 연결. 그러면 앞에 있는 it과 투부정사 같단 얘기예요. 챕터를 세 번 읽는 것 혹은 한 번 읽는 것, 그 중에 어떤 게 더 나을 것인가? For you를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투부정사와의 관계는 명확해지죠. 누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것입니다. 너가 세 번 읽느냐 한 번 읽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게 나을까요? 실제로 If you read a chapter once, being careful to recycle or ask yourself questions about each paragraph, you should be able to recall more of the material than if you casually read a chapter three times.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once와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three times 요거는 각각의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앞에 있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 then부터는 세 번을 읽었을 때입니다. 대신 세 번 어떻게 읽느냐? casually read죠. 그래서 마음대로 혹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읽는 것이에요. 너가 한번 읽습니다. Being careful to recite. Recite는 암송하다. 외워서 노래를 부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용을 암송하기를 하고 ask yourself, 너 자신에게 각각의 문장들을 계속 질문하면서 주의 깊게 있는 상태라면 you should be able to recall. 너는 아마도 더 많은 정보들을 recall, 회상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뭐보다 네가 세 번 대충 읽은 것보다. That is, 그 말은 it is more efficient to spend more time reviewing, reciting, coding the information 이라는 것이죠. 여기 두 문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방금 본 문장엔 spend 시간 ing가 있어요. ing 하느라 시간을 쓰다, 보내다, 부정적인 의미로 허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썼다라는 면입니다. (웃음) 여기서 ing가 세 가지가 나와있죠. 첫 번째는 reviewing, 두 번째는 reciting, 세 번째는 coding. 아까 공부했던 병렬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 end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도 앞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지 않고요. 이 글은 비교급의 일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then이 나오면서 뒤에 또 다른 ing가 하나 나올 거예요. 바로 re-reading이죠. 물론 그 앞에는 부사인 수동적으로 라는 passively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re-reading이 나와 있습니다. spend 시간 ing, review, recite, coding 하느라 시간을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단순하게 두 번, 세 번 읽는 것보다 이런 맥락으로 적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나와 있는 가주어 진주어는 생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돌아올게요. 문장 들어볼게요. 즉, 방금 얘기한 대로 정보를 코딩하고 암호화시키고 reciting, 읽고 reviewing, 복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뭐보다 단순하게 내용을 여러 차례 읽는 것보다. 그래서 entry into long-term memory, entry는 enter, 들어가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내 머릿속에다 넣어준다는 것이죠. 다음, recitation은 recite, 암송하다의 명사형, 그래서 암송하기죠. During study, 공부하면서 암송하는 것은 first you to select important part of the written material and practice retrieving information in a meaningful form. force 목적어 to 부정사는 오형식 문장으로 너에게 to 부정사하도록 압박을 가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 and 병렬로 practice라는 동사 원형과 select가 병렬로 걸립니다. force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안 생긴 거예요. 근데 얘는 동사 원형이니까 이 앞에 to가 생략했다고 보는 것이죠. 즉 공부하면서 암송하는 건 두 가지를 너에게 압박을 하는 것이다. 첫 번째, to select important part of the written material, 적혀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고르고, 두 번째, 의미 있는 형태로 정보를 retrieving, 다시 회복하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retrieve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하다 내지는 회수하다 라는 뜻인데요. 칠판 잠깐 볼까요? 개를 띄워놨죠. 이 개가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왜 리트리버가 골든 리트리버랑 관련이 있느냐? 얘가 원래 회수해 오는 강아지예요. 뭐를? 사냥감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까? 강아지가? 사냥감을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입이 부들부들해서 사냥감을 물어도 사냥감에 침이나 뭐 이런 거 다 묻혀놓고 있지 않은 거야. 그 착한 개인 거지. 원래 사냥감을 회수해 오는 개인데 워낙 착했고 사람들한테 맹인 안내견이나 뭐 어린아이들의 친구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개이죠. 골든 리트리버에서 나온 단어가 retrieve라는 동사입니다. 자, 강아지는 이제 까먹고요. retrieving 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정보를 다시 회수해 오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의미 있는 형태로 정보를 회수해 오기를 연습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자, 외워봐라.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 첫 번째는 select, 그 다음에 투부정사 다음엔 practice, 그 다음에 뭐였어요? retrieving.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외워줘서 내가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다시 한번 써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다음 문장 갑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you learn a proper cues. 너는 적절한 신호를 배우게 되는 거죠. which you then store. 근데 그 다음에 당신이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can be retrieved, 회수되어질 수 있는데요. upon representation, proper stimulus.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별표로 빈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적절한 자극이 제시되게 되면, 즉 적절하게 자극이 돼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같은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신호가 다시 회수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물어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죠.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새. 그 다음에 삼천리 뭐 붙여야 돼? 무궁화죠. 여러분 외웠잖아요. 시험 문제 같은 게 거기 비어 있잖아. 그러면 뭐가 삼천리일까? 앞에 무궁화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외우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적절한 자극이라 하는 것은 시험 문제 같은 것이죠. 여러분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아는 거 써라.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빈 종이 주고 네가 쓰고 싶은 거 써라.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외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하잖아. 그런 내용을 나오는 것처럼 주어진 내용을 외울 때는 이 글처럼 한 번을 제대로 보고 더 많은 시간을 암송하고 제대로 파악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도 여러분 단순하게 한두 번 보고 그냥 집에 가서 쭉쭉쭉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복습용 내지는 새롭게 진도가 추가된 경우에 이런 인터넷 강의를 반드시 들어두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3강의 3번 조금 어려웠는데요, 본격적으로 구문 독해 됐던 거 다 끝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더 언급할 게 있어요. 선생님이 언급할 내용은 바로 연결사들입니다. 그래서 actually, that is, 그리고 in other words 와 같이 글의 논리적 순서를 보여주는 세 개의 연결사가 눈에 너무나도 잘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글을 순서 추론, 문장 삽입, 그리고 연결사 추론으로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actually, 실제로, 그 말은, 즉, 그리고 다른 말로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논리적 순서까지도 파악해 두셔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금방금방 많은 고민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강 3번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자동차 연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동차 연비는 연료의 효율비라는 내용인데 이걸 한번 봅시다. 첫 줄, 자동차의 모델이나 메이커와 관계없이 regardless of your car's make or model, driving more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좀 더 운전하는 것은 is responsible, practice all models can get behind.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앞에 있는 practice를 꾸며주고요. get behind는 지지하다, 이런 맥락에서 motorist,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언제? When we get behind the wheel, 할 때 말이죠. When부터 wheel까지를 쭉 묶었는데 이건 보라로 부사절이고요. 이 get behind the wheel 이라는 표현은 휠이란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 보통 바퀴를 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운전대가 바로 휠입니다. 휠 입장에서 휠 앞에 앉아 있고 우린 behind the wheel, 휠 입장에서는 뒤쪽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behind the wheel 그러면 운전대 앞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맥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운전대를 핸들이라고 하는데 driving wheel 혹은 steering wheel 이라고 적습니다. 스티어, 이거는 조향하다, 방향을 바꾸다는 뜻인데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 것을 behind the wheel 이 표현이 되는 거죠.
Let's start with something we should all be doing anyway.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무언가로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obeying the speed limit. 스피드 리미트를 준수하는 것이죠. Not only is it a law and safety matter. 나돈니와하고 버돌써 나오면 알고 있죠. 동사는 is 나왔고요. 다음 줄에도 똑같이 is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도치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is는 it과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것이 법규와 안전사항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환경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Aggressive driving, sudden braking, rapid acceleration, put unnecessary strain on your engine and the earth 적혀 있죠. Push라는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은 주어입니다. Aggressive, 공격적 운전, 그리고 sudden braking,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 그리고 빠른 acceleration, 가속. 그러니까 멈췄다 붕가 멈췄다 붕 하는 것은 but unnecessary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너의 엔진과 and the earth. earth에 이에 대문자 나와 있죠? 지구기 때문에 지구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냥 흙이 아니라 지구 두 가지에다가 지구와 엔진에다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뿐이다. According to www.fueleconomy.gov에 따르면 공격적인 운전은 can cost you more money at the pump. 코스트는 동사로 비용을 대다. 혼자 나오지 않고요. 앞에 있는 것에게 뒤에 있는 것 무엇을 들게 하다. 앞에 비용이 들게 하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우리 너에게 펌프에서 더 많은 돈을 들게 할 것이다. 여기서 펌프는 주유소였으니까 주유소에 돈이 많이 든다. 기름을 더 많이 쓰게 한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돌아볼까요? Driving just 5 miles per hour over the 60 miles per hour speed limit increases your gas cost by 20% per gallon 나와 있죠. 6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60마일 속도존에서 5마일을 더 먼저 운전하는 것입니다. 1마일이 1.6km예요. 그래서 60마일은 96km로 1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8km 정도 먼저 가게 되면 너의 가스 비용을 대략 20센트 정도 더 들게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여기서 by는 뭐뭐의 차이로라고 해석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갑니다. We can help decrease our dependence on foreign oil and reduce harmful carbon emission by respecting the laws designed to keep us safe. 동사 두 개 나와 있고 and 병렬 구조가 되면서 뒤를 보고 앞으로 봤을 때 요렇게 요렇게 걸리는 겁니다. 동시에 by 전치사구로 쭉 되는 거니까 by 전치사구를 묶어서 보면 해석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자, 칠판에다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것으로 help라는 준사역 동사는 얘가 준사역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뒤에 동사원형을 목적으로 그냥 받아버려요. 아주 뻔뻔한 녀석이죠. 중간에 to가 생략했다고 보면 줄이기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기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법 문제 나오면 decrease나 reduce에서 밑줄을 쳐놔요. 그래놓고서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help란 동사가 갖고 있는 위상을 따져봤을 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to가 생략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병렬로 요렇게 요렇게 연결되는 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by라는 전치사 by respecting을 보셔야죠. by 전치사 ing는 뭐뭐함에 의하여 요렇게 해석되는 구조입니다. respect는 동사로 존중하다는 거니까 존중, 존경하는 것인데 여기선 법률이니까 존중해야 되겠죠. 이 법률은 designed to keep us safe. 저기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designed to keep us safe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앞에 있는 법률인데 법률이 디자인할 수 없기 때문에 PP 수동으로 해석을 하셔야죠. 고안하다로 해석하면 고안되어진 거죠.
근데 왜 고안됐느냐? Keep us safe. 우리를 안전한 상태로 지켜주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고안된 법률을 존중함으로써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름에 대한 의존을 줄여주고, 두 번째로는 해로운 탄소 배출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여러분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 만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텐데, 그래서 운전해보면 기름값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좀 빨라지려면, 혹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엔진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즉 연비가 좋아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첫 번째, 가벼워지면 됩니다. 어떻게 가벼워요? 살을 빼면 될까요? 뭐 그렇죠. 혹은 동승자가 없으면 돼요. 혼자 타고 다니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기름을 적게 넣으면 됩니다. 반 정도, 3분의 1 정도 매번 채워놓으면, 기름도 생각하면 뭐 70리터, 60리터 들어가면 60kg니까 옆에 한 명 더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거든. 그치? 선생님도 60kg니까 그 정도 한 명 더 있는, 물론 거짓말이죠. 어쨌든 기름을 적게 넣고 다닌다. 이런 게 하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자동차에 불필요한 짐을 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트렁크에다 막 이거저거 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빼는 방법도 하나가 있겠습니다. 정말 관심없는 이야기죠. 3강의 4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5번 문제인데요. Every art count argument로 출발하는 문장입니다. 자, 미팅을 하는 거야.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아, 그 바보 같다, 터무니없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미팅을 하는 목적은 서로가 좋은 의견을 만들고 동의하면서 합의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의견을 깔아뭉개고 자기의 의견을 좀 더 높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볼까요? Every counter argument 출발. 모든 반론은 should be presented as respectfully, respectfully as possible. 동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S 동등 비교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한 respectfully,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부사가 돼갖고 이 부사가 ly가 붙어있지 않은 형용사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제시되어져야 한다. 그 말은 you must know,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You must know how to disagree with others politely. How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법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 법, 동의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f you think someone's idea won't work, work란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지. 그렇지? 그럴 때는 work가 완전한 자동사로 쓰여져서 효과가 있다, 효험이 있다, 이렇게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work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자동사로 해석이 됐죠. 누군가의 생각이 소용이 없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it does no good, 좋지 않아, 뭐라고 하는 것이 it's stupid 이라고 단순히 말해버리는 것. 자, 이 해석을 아까 못 보여드렸네요. 효과가 있다입니다. 돌아오실까요? 그렇다고 해서 야 바보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종류의 코멘트는 단순히 너의 동료의 모욕을 줄 뿐이다. The goal of a meeting, 미팅의 목적이란 is not to demonstrate your own intelligence by one of being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를 앞섬으로서 자신의 지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This is create hard feelings. 이것은 나쁜 감정만 만들겠죠. The goal of each meeting, 각각의 미팅의 목적은 to create a good working atmosphere, 좋은 일하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Among the participants, 참여자들 사이에서. By working together, you should be able to increase each other's effectiveness. 함께 일함으로써 너는 서로 간에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같이 일해서 상대방의 좋은 점, 나의 좋은 점을 같이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It's almost impossible to work together, however. 하지만 투부정사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가주어, 진주어 연결했고요. 만약에 if a meeting is being torn apart, 만약에 미팅이 torn apart, 찢겨지는 것이죠.
tear라는 명사가 동사로 쓸 때는 이렇게 tear 발음하고 torn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tear, tore 그 다음 torn pp를 쓴 거죠 저 맥락에 is being torn 이라는 녀석도 진행과 수동을 함께 한 거야 그래서 찢겨지는 중인 것이죠 돌아볼까요? 찢겨주는 거지 a meeting is torn apart 그냥 미팅 자체가 모임이 찢어지는 거야 뭐로? 심각한 동의하지 않는 것 네 생각은 쓰레기야 너 생각도 옳지 않아 이렇게 된다면 함께 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야 하지만 This must be handled very carefully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매우 세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심각한 부동의 내지는 위에 설명했던 서로가 함께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글은 여기까지 봐도 될 것 같고요 많이 어려운 글은 아닌 것 같아요 두 개의 연결사가 보이긴 합니다 체크부터 해볼까요? 누가 봐도 명확한 연결사 that is 그 다음 however가 나와있네요 둘 다 같은 색깔의 노란색으로 칠을 해놓으니까 위치를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강의 5번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문제를 향해서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3강의 마지막 문제 여섯 번째 문제는 퇴고 그리고 편집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퇴고라고 하는 건 글자를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문을 열었다인지 문을 밀었다인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이 바로 퇴고인데 글의 맛과 글이 갖고 있는 느낌을 좀 바꾸게 하는 게 바로 퇴고잖아요 근데 편집은 예를 들어 글자 수를 좀 줄인다든지 혹은 그것을 한번 뭐 페이지를 좀 더 늘려본다든지 혹은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글자를 어떻게 쓰고 이런 게 바로 편집입니다 근데 보통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글씨를 바꾸면서 또 내용도 바꾸고 근데 퇴고라고 하는 건 내용이고 에디팅 즉 편집은 글이 갖고 있는 형태라든지 글자 수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문단을 어떻게 나눈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거기를 헷갈리게 섞어서 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답게 삼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내용 그리고 문장도 어려운 편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합니다 proofreading 이란 단어에다가 먼저 중요한 단어라서 노란색으로 좀 칠을 해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diting 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을 위해서 요 단어는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과 연결되는 비슷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자리에 edit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how it is physically presented 얘를 같이 editing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edit가 있고요 그 다음에 proofreading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어요 노란색 그리고 proofreading은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content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One of the steps you can take to produce error-free writing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먼저 나와 있습니다 error-free free가 앞에 있으면 자유로운 거지만 뒤에 있으면 뭐뭐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야 즉 에러에서 자유로운 글쓰기를 만들기 위해서 너가 취해야 할 여러 단계들 중 하나는 관계대명사 묶어서 보고요 is 문장의 동사 is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동사 주어는 one 이렇게 연결되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조동사 일치 명확합니다 에러가 없는 글쓰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취해야 할 여러 단계들 중 하나는 is to distinguish the activity 활동을 구별하는 것이다 근데 활동을 구별하는데 proofreading from that of editing 적혀있죠 proofreading의 활동과 that of editing이라 적혀있습니다 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여기 나와있는 that을 좀 설명해 주려고 해요 칠판을 쭉 보겠습니다 대명사 that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그것과 그것들이라는 것이
세 가지 종류의 순서성을 갖고 있어요.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우리나라 말은 이걸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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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 그것들, 그것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각각의 용도가 달라서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it과 they, them은 지칭 대명사로 바로 지칭하는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좀 갖고 와봐. 그거 내가 준 바로 그것. 내가 지우개를 빌려줬어요. 상대방이 지우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가 한마디 할게요. 내 지우개 내놔, 혹은 그거 내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바로 it과 they, them을 쓰는 것이죠. 두 번째 부정대명사 one과 once. 부정이라 함은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에요. 어떻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돼야 됩니다. Another one, new one. 내가 지우개를 빌려줬어요. 상대방한테 그걸 잃어버렸답니다. 그럼 얘기하는 거죠. Okay, buy me new one. 나한테 새로운 걸 사다 줘. 걔가 어떤 지우개를 사줄지는 모르죠. 하지만 뭘 사다 줄까요? 당연히 지우개를 사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의 특징은 형용사가 앞뒤에서 수식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남은 대명사 that과 those는 일반적인 대명사랑 달리 같은 문장 내에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재 다시 한번 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에디팅 앞에 있는 that은 여기 of 전치사가 똑같이 ing, of ing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activity란 단어를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건데 편집이라는 것의 활동으로부터 교정의 활동 혹은 퇴고의 활동을 구별하기 위한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that은 같은 문장 안에 있는 activity를 또 쓰기 싫으니까, 즉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칠판 이쪽 돌아올까요? 그래서 that이 방금 쓰여진 것처럼 앞에 있는 단수 명사를 지칭하기 위해서 쓰여졌죠. 여기 단수라고 썼어요. 그리고 복수는 those가 됩니다. 특징은 얘도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조건은 뭐냐? 혼자 나오지 않고 반드시 뒤에서만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처럼? 칠판 보면 여기처럼 of editing이 that을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자, 대명사 that을 설명드렸고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오면 that이냐 those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activity, 단수를 받았으니까 that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러 없는 글쓰기를 만들기 위해서 너가 취해야 할 여러 가지 단계 중 one, 하나는 구별하는 것인데 바로 교정 보는 것, 즉 퇴고하는 것의 활동과 편집하는 활동의 그것, 즉 액티비티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Many people. Many writers regard them. Regard A as B는 A를 B로 간주하다. 하나의 오형식이니까 덩어리로 묶어두겠습니다. Regard A as B. 그것들, 즉 앞에 있는 proofreading과 editing 이 두 가지를 one, 하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the same, 같게 간주하죠. When they are, 그것들 앞에 있는 proofreading과 editing 둘 다가 are clearly as different as coffee and tea. 영어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커피와 차만큼이나 다른데도 우리는 많은 작가들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한대요. 우리 생각해보면 차나 커피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맛은 다르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그 종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다른데도 같은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One way to increase mechanical correctness. 기술적 올바름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is to avoid editing and proofreading at the same time. 동시에 교정, 퇴고와 editing, 편집을 피하는 것이다. There's tendency to become caught up with the content as opposed to how it is physically presented, so we'll miss errors. As opposed to는 이렇게 병렬 구조로 모모의 대조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경향이 존재하느냐? Caught up with the content. 내용물, 즉 내용이니까 퇴고할 거 아니에요. 퇴고하는 내용에 너무나도 사로잡히는 경향이 존재하고 모모에 대비해서 그것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제시됐느냐? 이건 편집이라고 선생님이 의역한 거예요. 물리적이고 겉으로 봤을 때 제시됐느냐와 두 가지의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컨텐트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선생님은 병렬 구조를 컨텐트 그리고 이 녀석 이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ou miss error. 너는 에러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가 에러를 놓쳤어. 너가 잘못된 걸 놓쳤다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에다가 너무 겉의 모습, 내용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가 에러, 잘못된 걸 놓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장 중 이 miss란 단어에 catch란 단어를 넣었을 때 반대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선생님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리 catch가 되지 않는다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넣어두시죠. So, either proofread or edit first. 그러니까 교정을 먼저 봐서 퇴고를 먼저 하거나 or edit first. 편집부터 하세요. Don't try to do both. 둘 다 하지 마십시오. 만약 네가 퇴고를 먼저 한다면 then preview the information to get a feel for the content. 내용물들을 위해서 감각을 얻어라. 자, 이걸 어떻게 색깔 칠할까요? 그렇죠. 에디팅 말고요. 노란색이죠. 얘도 똑같이 proofreadin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물에 대한 거니까 똑같이 노란색으로 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This approach will help you. 이러한 접근법은 너로 하여금 도와줄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저항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어떤 저항이냐? Temptation to.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인데요. 유혹은 to become distracted. 어휴, 수능이 사랑하는 단어 나왔어요. Distracted 별표 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단어랑은 조금 다르게 요 단어는 기본으로 수능과 평가원이 사랑하는 단어. 집중력을 분산시키다. Attract. 땡기다의 반대 분산시킨다는 거야. By EIS에서 or you attempt to express along the way.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에 의해서 쉽사리 분산되어지는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맥락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this approach가 뜻하는 것은 너가 교정을 보고 첨삭을 하려면 첨삭에만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첨삭이랑 편집을 동시에 하게 되면 네가 표현하려고 했던 바, 즉 내용물에 의해서 편집이 잘못되는 혹은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맥락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도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같은 색깔로 연결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이 글은 논리적인 순서가 쭉 있다기보다는 글 자체가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릴 수 있는 반대말들이 많기 때문에 어휘추론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3강의 6번 마지막 문제였고요. 이렇게 해서 수능특강 라이트 여러분 어려운 강의였는데요. 3강 잘 집중해서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주는 추가적인 자료를 열심히 읽으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